마태복음 1장 23절 한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절기, 성탄절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있으면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가 짧았어요. 그지? 메시지가 보통은 길다가 절기 때 되면 혹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설교가 짧아요. 목사님이 짧게 하시는 그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매년 성탄절을 맞지만 이번 2016년 성탄절은 하나님이 2016년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으로 주신 언약,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메시지로 주신 그것이 뭐냐면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그러니까 좀 목표인데 뭐 절대적인 게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절대 목표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뭔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우리가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이 복음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 마음껏 내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것만 되면 다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네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은 거 사건 기억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그 사건 아시죠? 구약성경에,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이라고, 뱀이 사람들이 다 물었어요. 뱀이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안 물리면 안 되도록 뱀이 확 한꺼번에 사람들 다 물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약초가 있어요? 병이 지금처럼 의사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물렸으니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노뱀을 든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거 쳐다보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뭐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방법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노뱀을 들고 뭐라고 외쳤냐면 쳐다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때 뭐 쳐다볼 때 배가 불렀든지 배가 고팠든지 뭐 그때 내 기분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내가 그때 뭐 이게 지금 좀 전에 내가 한판 싸웠든지 말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세를 내가 평소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 쳐다보면 산다. 봤더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 라고 기록돼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냈을 때는 이렇게 보낸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탄절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밝혀요. 보통 흑암 조직 할때 여기 LA도 깽단 조직이 있어요. 그죠? 우리 눈에 잘안 보여요. 우리가 그 깽단하고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옆집에 뭐 깽단 조직원이 살면 모를까. 깽단도 조직이 있어서
조직의 보스는 잘 안 나타나요. 보스는 뭐 하죠? 지시하잖아요. 야, 저기 가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의 보스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시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사단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야,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니. 또 뭘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잖아.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거 하나 떡으로 못 만들어, 떡을 빵으로 못 만들어 먹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시편에 기록돼 있잖아. 뛰어내려. 야, 이제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들었잖아, 세상을.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거 내가 넘겨받은 건데. 언제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은 게 맞아요? 넘겨받았잖아. 다 내가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줄게. 뭐만 하면? 나한테 경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하는 이 신분은 언제 회복이 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문제를, 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그냥 이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요 TV에 뭐가 있었냐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나 하는데, 암 있잖아요. 암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에 엄마인데, 애기 엄마인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그런데 암 말기 선고가 되다 보니까 1년을 못 살아요. 암 4기니까. 암은 암세포가 뼈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기가 되면 이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약을 쓰지만 더 이상의 모든 치료는 당신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뼛속에 진행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암 말기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살아보려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돼지고기 먹을 거냐 소고기 먹을 거냐 그러면 자기는 돼지고기 먹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소고기인데, 돼지고기가 싸니까 돼지고기 좀 싸게 먹어서 이거 아껴서, 네, 더 잘 살아보려고. 근데 지금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먹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요. 내가 곧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 생각만이 들어와도 사람이 좀 바뀌어요. 그쵸? 그 생각이 들어와도, 안 하다가, 그 생각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어요. 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그 러시아의 비행기가 한 대 또 떨어졌어요. 그 비행기가 그 러시아 군인들이 IS 그 시리아 지역에 전쟁한다고 가 있잖아요. 그 군인들 위로하러 그 악단이라고, 지역에 유명한 악단이 있대요. 그 68명이 타고, 기자가 타고 뭐 여러 타서 98명인가 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전부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주와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야, 그게 왜 오냐 할 때 하나님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죄가 뭔데요? 성경은 죄를 우리가 뭘 잘못하고 하는 범죄, 행위를 얘기하기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 떠난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놓고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건.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그 죽음 메시지가 뭘 말해주냐면, 성경에 일어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이유를 죽음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쳐다보면 살아요. 어떻게 쳐다봐요? 쳐다보라 했으니까. 쳐다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그걸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진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제가요, 참 복음 받고 난 다음에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복음 받고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시달리는 분을 봤어요. 시달리라는 게 뭔지 알아요? 무당이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무당이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뭐 보다 그다 바로 뭐 이렇게 확 사람이 변화되고 막 그래 안 그렇거든요. 무당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접신을 했어요. 귀신이 몸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악한 영이 떠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꿈에 귀신이 군대로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럼 답이 뭘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괜찮다예요. 군대가 아니라 제 다른 어떤 모양으로 쳐들어와도 나는 괜찮다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크고 작아서 그렇죠. 그게 질병이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요. 모든 사람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고,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에 시달려요. 몸이 아픈 사람이 정말 안 됐지만 아픈 걸로 시달려요. 그거 해결되는 게 사실은 복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에게, 저와 여러분 필요해요. 근데 복음 받고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요, 시달려요. 왜 시달릴까요? 나 때문에 시달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돼지고기를 먹을 거냐 소고기를 먹을 거냐 할 때 좀 아껴서, 내 계산에 좀 아껴서 뭐요? 돼지고기 먹으면 싸니까 아껴서 잘 살아보려고. 그게 내 계산이거든요. 그렇게 시달려요. 제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힘들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믿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시달려요. 이건 여러분, 의사가요, 암이 나은, 그 제가 다 봤던 다큐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암이 걸렸다가 암이 나은 사람 얘기도 있어요. 거의 암 걸린 사람들이 그 대부분 크리스천들 얘기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호스피스, 마지막에는 다 어딜 가냐면, 한국에는 호스피스가 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천주교 그 재단에 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걸 봤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천주교가 그거 잘하거든요. 개신교는 그거 맡겨놨더니 다 해먹어요. 다 뒤로 다 해먹고, 그러니까 못 맡겨. 근데 천주교는 그게 돼요. 시스템상. 그래서 그걸 지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거기서 이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 그 아픈 중에도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제가 시달리는 것처럼 본인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말기잖아요. 근데 낳았던 사람에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말기잖아요. 죽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찍어봤더니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기적이라고. 여러분, 의사는요, 과학이잖아요. 그죠? 의술이 과학이에요. 과학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철학이에요. 철학이 과학을 낳았거든요. 과학이 뭐예요? 발전을 해서 각종 학문들, 대학들을 다 만들었고, 그 의술이 발전한 것도 그겁니다. 신학교? 신학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건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믿음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믿음의 차이를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벌써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책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나 배우면 좀 시원함을 얻어요. 궁금했던 것보다 하니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과 복음 안에는 그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로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각은 나로 출발해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나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서 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성탄절에 선물은요, 열어보면 돼요. 믿으며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과학이고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계산 때문에 힘들고 내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뭐가 됐든 그 내용이 뭐예요? 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죄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와 저주. 이게 사단이요, 억누르고 가두고 빼앗고 파괴한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게 뭐냐? 왜 그러냐?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그 나타난 게 뭐냐? 이게 몸으로 아픈 걸로도 나타나고 경제 문제로 나타나고 왜냐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절대로 못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지켜봐라 율법. 이대로 한번 살려고 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 유대인처럼 돼요. 저주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콩알 십일조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조 알죠? 조. 콩알 알아요? 그거보다 더산게 조예요. 그거 세고 앉았어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갇혀요,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해보라니까요. 우리가 못 벗어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영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천주교에 가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걸 가르쳐요. 뭘 해야 돼요? 좀더 선행해야 돼요. 내가 뭘좀더 해. 그러니까 호스피스 같은 게 운영이 돼요. 왜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내가 뭔가 더 해야 돼요. 내가 아직 모자라. 그런데 개신교는요, 제가 말씀드린 끝났다 다 끝났다 하니까 그럼 진짜 끝났다고 믿고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게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생각으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그러니까 망해요. 더 아닌 것 같아요? 살릴 것 같아요? 살려야 되는데 더 망해요. 왜? 그게 죄거든요. 못 벗어나요. 자기가 못 벗어나고 있는지도 몰라. 생각과 믿음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시작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고, 지금 나에게 성취돼서, 지금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작은 거지만,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걸 바꾼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요, 복음보다 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의 지혜롭다고 하는 계산, 최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디에?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같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죽은 자가 깨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선지자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옛날에 예수님이 씨 뿌리던 비유 하실 때는 어느 동네에서 이제 씨 뿌린 비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제자들이 그거를 나중에 기록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구나 알잖아요?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시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거쳐서 활자가 발명되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육을 받고 글자를 읽을 줄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요즘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으면, 핸드폰 있잖아요. SNS 바로 올려. 그러면 바로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는데 저기서. 여기가 저 끝이.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땅 끝을 얘기해주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 여러분, 그 생각만 하나 들어도 많은 게 바뀌듯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나오는 행동이 있고 믿지 않으면 안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차이지. 내가 믿어야지. 어떤 분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 말이 그냥 하는 분도 있어요. 믿기 싫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뭔지 아세요? 그럼 뭘까요?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무당이 이 접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고, 대학 교수가 자기 공부한 그것이 자기를 잡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못 나와요, 거기서. 자기 힘으로는. 왜? 그걸 어떻게 말하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 받고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내가 먼저 배웠던 거. 이게 늘 먼저 앞서요. 그걸 알아요. 근데 못 벗어나요. 근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걸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말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걸로 이깁니다. 이게 나에게 길이 되고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내가 살아요. 아니, 믿었더니 살아나네 내가. 여러분, 암 환자가 왜 살아나는지 그 과정을요, 그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분명히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뭘 하는 걸 보여줬냐면, 그냥 KBS 한국의 공영방송인데 그대로 내보내줘요. 아침에 큐티 묵상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묵상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이에요. 죄예요. 죄가 뭔지.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 살려요. 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생각 계산에 그걸 보지 못해, 맛을 못 봐서 그렇지. 맛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한번 새벽 기도 때,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뭐라고 저기 얘기하시냐면, 실은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속에 있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실은 예전에 젊었을 때 암에 걸렸다가 암이 나왔대요. 그러셨어요? 제가. 근데 그때 받았던 은혜가, 그분 권사님 얘기예요. 그때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다시 맛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뭘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어요. 복음이면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 내가 여기에 증인이다. 우리가 이게 증거다. 우리가 보고 만졌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증거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우리가 택한 것 같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 내가 너희를 택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무슨.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그렇게 부모님이 시켰어요. 야, 이렇게 정답은 뭐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여기 오게 하신 거야 라고. 근데 그게 정답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 누리는 거는 믿음으로 누려요.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 이제 보내면서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막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직면한 문제 내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내 문제가 뭔지요? 그럼 하나님 만날게요, 진작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살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거나 밥을 먹거나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떠난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특히나 많이 공부를 하면 많이 공부한 그 생각 과학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과학도 만드신 거거든요. 그거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세요, 지금.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속으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요. 이 축복을 몇 번을 거듭해서 얘기를 해도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보면 삽니다. 이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게 성탄절이에요. 갈수록 복음은 약화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은 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요. 언제 되겠냐, 저 사람 언제 바뀌겠냐, 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거 이 문제 언제 해결돼요? 막 이렇게. 암 환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조금만 더 살 수 있으면. 네,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 나 좀 더 욕심 버리고 좀 더 착하게 살 테니까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가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보냐면 세 가지를 봅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요. 그분들은 그냥 하는 얘기고 그냥 하는 생각이지만 뭐요? 뭐가 영원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그 말에 다 있어요. 우리 자식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만 봤으면 내가 좀 더 챙겨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1.1에게라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았어요. 이 시작을 하라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받았냐? 받았어요. 근데 내 삶 속에 1분 1초 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게.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걸 성경이 말씀해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보는 눈이 떠져요. 그걸 믿음의 눈이라 합니다.
영적인 사실하고 숨겨진 사실. 사람들 자기 숨겨진 얘기 안 해요. 암덩어리 하나 생겨야 그나마 조금 꺼내냅니다. 내가 이런 생각했다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생기기 전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인생에 내가 긴장하고 내가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참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 2016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절대적인 시작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새롭게 해 주옵소서. 2017년도에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오직의 비밀을 내가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